정수에게 무대가 생활의 터전이라면 4인조 락그룹 해머스 밴드에게 무대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. 이연섭 씨는 보컬 해머스 씨가 무려 4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마련한 이들의 터전이다. 베이스, 리드 기타, 드럼과 보컬로 이루어진 그룹 해머스는 정통 하드락을 추구하는 락그룹. 아는 사람은 없어도 작년 대장은 이미 두 장의 앨범까지는 기성가수다. 이 박스에 가득 담긴 CD들은 지난해까지 팔리다 반품된 이들의 두 번째 앨범.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들에겐 오래전부터 음악이 생애 전부라는데. 필요해요. 음악이. 나한테? 나한테. 어, 중독이니까. 없으면은 지금은 이제 음악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으니까.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들은 얼마 전부터 중년대상 야간업소에서 박무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.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이곳 역시 이들에겐 무대라면 무대. 네, 무대 올라가니까요.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죠. 하지만 락 가수가 트로트 부르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으랴. 손은 악기가 있어도 마음은 스산하기만 하고 목청껏 나와야 할 목소리는 작아지기만 하는데 오늘따라 가게엔 개미새끼 한 마리 기웃거리질 않는다. 민망한 건 둘째고 지금이 기회다.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보컬 해머수 씨의 주인공약에 나섰다. 형님 없을 때 저희 뭐 한 저게 연습해보면 안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가뭄의 단비를 만난들 이보다 더 반가울까? 춘향이 이몽룡 만난들 이보다 더 반가우랴? 하고 싶은 노래하라는 말에 멤버들 얼굴 표정보다 달라지고 악기 든 손에도 부쩍 힘이 들어가는데 락그룹답게 노래 전에 일단 헤드뱅잉 준비부터 다리 한번 풀어준 뒤 질끈 동요면 머리도 풀고 이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우리들만의 음악인가 지금이야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생길 터 남들은 어리석다고 비웃는 일 하지만 수만 명 팬을 거느린 스타의 꿈은 포기했어도 아직 이루지 못한 무대의 꿈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들에겐 그게 곧 삶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100가지 일이 있다면 99가지가 이 음악을 하면서 진짜 후회도 되고 싫은 건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버리고 자꾸 이렇게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랑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기 만족에 의한 자기가 어떤 이루고자 했던 성취감들 내 분야에서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룰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오늘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충실히 그냥 살아갑니다. 49가지 포기해야 할 이유를 붙들고도 단 한 가지 포기하면 안 될 이유 때문에 오늘도 무대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밤무대 연예인들. 무대 뒤에서 공포는 그들이 있어 밤업소 무대는 오늘도 웃음과 한숨 담은 채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다.